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은 자동차 보험의 내용이 바뀌었다. 네, 바뀔 예정이다. 바뀔 예정이다. 네. 그럼 바뀌는 거죠, 뭐 그러면. 네. 근데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알면 될것 같은데. 예. 차하고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도 다쳤다. 그걸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차하고 차, 뭐, 요즘은 뭐, 이제 접촉사고들이 대부분이니까. 왜? 사고가 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하고 사고 나면, 네가 뭐, 잘못이 30%, 내가 70%. 해가지고 그냥, 차 고치는 건 네. 과실 비율대로 나눠서, 이제, 각자 보험회사에서 하든, 내돈 내고 하든, 이렇게 알아서 고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차가 사고 나는데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각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병원에 갔을 때 서로의 과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물론 일방적으로 내가 100% 과실이다 그러면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되지만 네. 10%라도 뭐 20%라도 서로 과실이 조금씩 있다. 그러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내 보험 회사가 상대방 치료비를 다 내주고 예를 들어 2%가 보험 회사가 제 치료비를 다 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망가진 거는 과실 비율대로. 과실 비율대로 네, 그렇죠. 해주죠. 네. 그러니까 너, 어, 내가 내가 고쳐서. 잘못해서 상대방 차가 고장난 정도면 그러니까 내 차와 상대방 차의 수선비, 네. 그 정비 비용을 합쳐놓고 네. 총 1,000만 원 나왔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사고의 80% 잘못이다. 네. 그럼 800만 원을 내차 고치는 데도 쓰고 상대방 고치는 데도 쓰겠으나 네. 아무튼 내가 800만 원 부담하고 네. 즉내 보험사가 그런 구조죠. 합친 건 아니고 이 차가 고쳐졌을 이 차의 사고에 대해서 내가 10%면 내가 10% 저쪽이 90%뭐 그런 거겠죠. 아, 합치는 건 그 말이 예. 그 말이네.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이 결국은 그 말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몸 다친 건 과실비율 안 과실비율로 따지고 안 따지고 저 사람 그냥 다친 건내 그렇죠. 보험사가 그렇죠. 서로 나 그냥 다친 건 이쪽 보험사가. 다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다 전액을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제 뭐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차량과 달리 사람이 다친 건 어쨌든 치료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냥 저쪽에서 다친 건 이쪽 보험사에서 다 해주고 서로 일부의 과실이 서로 있을 때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과실비율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90%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10% 잘못했어요. 네. 제가 끼어들다가 직진 차량이나 부딪혔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는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 한 6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여기는 한 50만 원이 나왔다. 네. 그런 잘못한 사람은 90% 잘못은 제가 했는데 네. 이쪽 보험회사에서 600만 원을 저한테 해줘야 치료를 되는 해줘야 거예요?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은 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제가 양심적인 사고자예요. 네. 그래서 양심적인 사고자여서 아 저는 뭐 그렇게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네. 만약에 저쪽이 잘못했더라도 나는 약간 근데 뭐내 사고가 10% 과실이 있다고 해.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저쪽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뭐야 내 보험료만 왕창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9대1에서 내가 1이었는데 네 과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 내가 별로 잘못도 없는데 저쪽 600만 원을 내 보험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꾀병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억울한 심정 나도 나도 목이 아파. 갑자기 아픈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가게 지금 되네. 마음도 아파, 솔직히.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비중을 넣자. 네.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표로 보시면 뭐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예를 90% 과실 9대1 사고예요. 9대1 사고인데 그럼 A가 거의 잘못한 A가 거예요. 거의 잘못한 거예요. 근데 A가 600만 원이 A가 나왔어요. 많이 다쳤어. 그래도 지금은 그냥 저쪽 상대방이 600만 원다 줬는데 그러니까 B의 보험사가 600만 원을 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야. 개선안이 되면 네가 90%니까 네. 90%는 네가 든 보험회사에서 받아라. 네가 개인이 내든 네 예. 보험회사에 받고 상대방 B씨의 보험회사에서는 60만 원만 받아. 10%만 받아라. 예. 반대로 B씨도 어쨌든 자기도 10%의 과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가 50만 원밖에 안 나, 치료비가 안 나왔지만 45만 원은 90%는 상대방한테 받고 네. 10%는 네 과실이 있으니 개인 돈으로 내든 자기 네. 보험회사에서 받든 이렇게 하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요약하면 네. 지금까지는 사람 몸 다친 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서로 크로스로 치료를 그렇죠.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네 치료비, 내 치료비 다한 바구니에 넣고 네.
총 얼마인지만 갖고 와서 어, 총액이 모두 양쪽 치료하는데 천만 원이 들었네. 네.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과실 비율대로 나눠서 네. 과실 많은 쪽에 보험사가 낸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차 고치는 거랑 똑같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 고치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비율대로 한다는 건데 네. 이제 다만 아니 그렇게 되면 치료하기 전에 네 과실 내 과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힘들 수 있으니 일단 이제 지금처럼 병원비는 서로 상대방한테 내주고 네. 보험회사들끼리 과실비를 따라서 서로 나눠서 왔다 갔다. 그럼 내가 먼저 냈으니 90%는 네가 돈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뒤에서 정산을 해라. 그래서 본인 특별히 이렇게 바뀌어도 개인들이 사고 났을 때 막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면. 저는 이거 듣고 보니까 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합리적이죠. 생각보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이렇게 바뀐 지 이게 이 제도가 한 4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역시 문재인 정부야. 진짜 바꿨어야지 이렇게. 예전에는 워낙에 이제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라든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고가 차들끼리 부딪히는 사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차들끼리 부딪히는 사고고 그러면 다 100대 0이라기보다는 9대 1, 7대 3 뭐 이런 비중이 많은데 네. 왜 치료비면 굳이 이렇게 해놓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라고 하던가 민법에 있는 되게 이게 중요한 변화긴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2023년부터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앞으로 2년, 2년 있다 바뀌는 거니까. 아니 왜 문재인 정부가 바꾼 걸 다음 정부에서 합니까? 이게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뭐 좀 개정을 해야 돼서 법은 금방 개정할 수 있잖아요.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건 네. 아, 취지 자체는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는 치료비를 제대로 다 해주자는 거잖아요. 치료비를 다 일단 보상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상 환자는 이렇게 안 하고 경상에 대해서만. 아니 서로 크로스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까? 거의 없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가 문제일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까요? 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혹은 뭐 어떤 경우에 하여튼 치료비를 못 받는 경우거나 그렇게 생길 수 있으니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중상일 때는 하여튼 무조건 지금처럼 다 치료비를 해줘. 서로 크로스를 해주고. 네. 근데 이제 가벼운 경상의 경우가 지금 뭐 사고의 대부분 90% 뭐 네. 80%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나누자. 알겠습니다. 새롭게 바뀐다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거꾸로 배우게 됐네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 서로 목 잡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경쟁적으로 네. 치료비를 많이 받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보험회사도 주장이 많이 하게 합니다만 실제로 지표로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안전기술이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중상 환자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경상 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요. 가볍게 다치는 분들이 가볍게 다치는 사람이 안전벨트 웬만하면 하고 웬만하면 하고 뭐 에어백 있고 그렇죠 그렇죠 차도 좋아지고 시내 주행은 뭐 50km 이하고 사람들도 뭐 좀 안전하게 교통 의식도 좋아지고 하면 네. 경상 환자가 많아지면 그럼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도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치료비가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희한하게도 계속 매년 올라가요. 중상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예, 평균 지급액이 계속 올라가고 특히 경상 환자의 평균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계속 올라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결국 가볍게 다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전보다 병원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료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험회사들의 주장은 네. 좀 심하게 목 잡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 보험, 자기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 보험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면 네. 너무 무리해서 치료를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개선이다. 개선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할 때도 진단서 같은 게 우리나라 필요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후미 충돌.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뻥 박았어요. 예. 그래서 예. 뒤에 그 범퍼 있잖아요. 범퍼 수리비 30만 원이 나온 사고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그 운전자분이
이게 그래서 단순 염좌 같은 게 목 아프다 그랬는데 10개월간 500만 원어치 치료한 실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 계속 아프다. 나 계속 아프다. 그래서 근데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죠. 네, 아플 수 있어요. 이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아마 어쨌든 예.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래서 아플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그래서 경상 환자는 아프더라도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단서를 내야 된다. 지금은 진단서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다 주기 때문에 내가 네. 그냥 계속 아프다고 하면 네. 계속 치료비를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합의합시다.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안 아픈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계속 병원 다닐까 봐 그러는 건데 그런 거죠. 예.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되면 4주까지는 지금처럼 하지만 네.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해외 보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진단서를 내야지만 경상 환자들의 네.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각자 과실 비율대로 하면 네. 엄살 환자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줄어들 걸로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그렇죠? 왜? 어차피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고. 근데 크로스로 내주든 내 보험회사가 내주든 마찬가지. 이런 크로스로 내주지만 어쨌든 자기의 부담이 없으니까 좀 아 크로스니까 그냥 어쨌든 제가 별로 안 아파도 말씀드렸잖아요. 90% 과실. 내 거가 조금이라도 할증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하여튼 정부의 예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네. 뭐 한 20% 정도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는 치료비를 줄이면 뭐 1인당 한 2, 3만 원 할 수 있지 않겠네. 이게 기대인데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고장 나는 경우에는 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허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넘으면 할증 네. 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인적 사고는 그냥 건당으로 무조건 할인되는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치료비가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네. 누가 다쳤어요. 저쪽도 다치게 했어요. 예. 그럼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내는데 50만 원 냈다고 덜 올라가고 예. 100만 원의 치료비 200만 원 했다고 해서 뭐 좀 그렇진 않아요. 이게 건당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건 있으면 할증 얼마. 그럼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가든 10만 원이 나가든 현재는 한 그렇게 건? 돼. 현재는 그렇게 건당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근데 그건 또 말이 되는 게 네. 내가 다 해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네. 과실과 무관하게 네. 크로스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냥 건당으로만 해야지. 그렇죠. 저쪽 환자가 많이 다쳤다고 내가 잘못을 많이 한 게 아닌데 치료비 많이 나왔다고 내 거가 많이 할증되면 맞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개편 얘기가 이번엔 빠져있던데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것까지 예. 같이 개편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그런 얘기가 빠져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네. 이런 적용은 하여튼 2023년부터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안 기자가 국회로 가면 네.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뭐요? 이 법에서 네. 9대 1이나 8대 2는 그냥 그 100대 1로 하자. 1이나 2,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서로 크로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뭐 보험사들끼리 해야 되지만 네. 8대 2나 9대 1은 그 과실 비율 적은 사람은 보험료 할증하지 않는 걸로. 아, 그거 진짜 괜찮네. 할증하지 않는 걸로. 야, 그거 괜찮네요. 그게 그래도 돌고 돌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8대 2에서 8, 9대 1에서 9인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할증은 되겠죠. 네. 근데 실제 사고 당해보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가다가 정말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인데 이놈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8대 2로 내가 2가 과실이 있다거나 9대 1로 9대 1이 그런 거 있다는 많죠. 거예요. 많죠. 그러면 나도 할증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내 마음은 어떠냐? 아, 앞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지금 내가 받아서 보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아유, 아파. 네, 그것 때문에 더 되는 거예요. 이게 할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차피 나 모르겠다. 이제 뭐 이참에 치료라도 열심히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그거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면 네. 사실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아,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말해서 직관적으로 아는데도 내가 괜히 먼저 나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내가 사고를 덤탱이 치는 신호로 해석돼. 그러니까 거지. 일부러 안 내리고. 어? 사실 7대 3도 3이 많이 억울해요. 3이 많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맞아. 할증 안 해야 된다. 아니면 네. 7대 3 사고가 1년에 3번 이상 나면 이놈은 좀 이상한 거다라고 해서 해줘야지. 그거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매번 할증시키니까 너도 나도 나이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좀 너무 근데 이런 거 너무 바꾸기 위해서 다시... 제가 국회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네. 나중에 안 기자 가면 제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가서 바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네. 나온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게 그 자동차 보험 할 때 왜 이런 부부 특약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에 차가 특약.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운전해야 되고 배우자도 운전해야 되고 하면 부부 특약으로 나만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네. 부부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이렇게 쭉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한 명이 지방에 발령이 났다거나 네. 그래서 배우자도 별도로 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자동차 보험에 그 처음에 가입할 때 요금의 기준에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네가 얼마나 오래 운전 가입을 얼마나 가입 오래는 경력이 얼마나 많냐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사고를 얼마나 되느냐 그 두 가지로 하잖아요. 네. 근데 부부 특약으로 돼 있어도 3년 동안은 가입한 경력으로 지금 쳐져요. 그래서 배우자가 새로 차를 사고 가입을 하더라도 네. 3년은 너도 최소한 일단 가입한 걸로 친다 한 걸로 한 걸로 공동 명의로 뭐 그냥 했으니까 네. 그렇게는 쳐져요. 근데 예. 할인 할증은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초심자 초심자 할인 할증 비율이 적용이 되죠. 근데 만약 정말 초심자면 정말 초심자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심자면 원래 그 할인 할증 100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원래 100에서 시작해서 내가 3년 동안 사고를 안 냈다. 그럼 100에서 60, 70 뭐 역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가격이 예, 예. 내려가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부 할인 특약에서 3년 동안 사고 안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운전을 어느 정도 했을 테고 그렇죠? 사고 안 나면 그렇죠? 3년간 무사고의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 그게 없었어요. 공동명의면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지만 부부 특약으로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 가입자는 나로 돼 있고 주 가입자가 남편이면 아내는 주로 아내가 운전했을 수 있는데도 안 된다. 그럼요. 그럼요. 반대 경우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 앞으로는 3년은 지금 가입한 걸로 경력해 주는 있으니까 네. 요것도 3년 동안 남편이 그럼 예를 들어서 무사고였다. 근데 부부 특약으로 들어 있었다. 그럼 와이프도 해 주는 걸로 해 주는 걸로. 이제는 해 주는 걸로. 그건 내년부터 바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해 줬는지는 참 그것도 답답하네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거 어때? 이걸 왜 안 해준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지난 정부들이 왜 그랬던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 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게 되죠. 그렇기도 하고. 그럼 과거에는 왜 이렇게 했었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발표하는 쪽이 물론 이제 선배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예. 거를 예. 자기가 바꾸는 거니까 네. 바뀌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만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면 과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죠? 이유는 있을 텐데 다음에 제가 또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최상욱 퍼커먼스 대표 모시고 또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안 돼. 나 부동산 얘기만 하면 끝날 때쯤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그러게요. 잠시 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오늘은 모셔보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